안녕하세요. 이것이 C샵이다 1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3장 대리자와 이벤트에 대해 다룹니다. 마우스 버튼 클릭이나 드래그앤드롭, 파일 복사 완료처럼 컴퓨터에서 발생하는 이벤트와 이에 반응하도록 프로그래밍하는 이벤트 기반 프로그래밍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대리자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먼저 대리자의 개념을 설명을 하고 대리자를 선언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익힙니다. 일반화 대리자로 시작해서 대리자의 체인, 익명 메소드를 살펴보고 이벤트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자와 이벤트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리자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장을 나왔는데 사장님에게 급하게 보고를 해야 할 일이 있어서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고 합시다. 이 전화를 사장님의 비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서에게 사장님에게 전화를 부탁드린다는 메모를 전달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끊었고, 나중에 사장님이 그 메모를 보고 전화를 걸었다고 할 경우 그 메모 안에 적은 전화를 부탁한다는 메시지가 바로 콜백입니다. 콜백은 이제 이와 같은 그림이 되겠죠. 그죠? 여기서 상현은 비서에게 통화를 시도했고, 또 비서에게 사장님한테 전화를 요청하는 메모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장님이 이제 그 내용을 보고 상현에게 전화를 걸어주는 이 관계에서 조금 전에 메모를 전달한 그 내용 안에 있는 전화를 부탁한다는 메시지가 바로 이제 콜백이 되는 것입니다. 프로그래밍에서는 대신 어떤 일을 해줄 코드를 두고 이 코드가 실행할 세부 코드는 컴파일 시점이 아닌 실행 시점에 부여하는 방식이 바로 콜백입니다. C#에서 이 콜백을 구현하는 방법이 바로 대리자입니다. 이 대리자는 바로 메소드에 대한 참조가 되고요. 따라서 대리자의 메소드의 주소를 할당한 뒤 대리자를 호출하면 이제 대리자가 메소드를 대신 호출해 주는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대리자를 선언하는 형식은 delegate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고, 여기에 이제 반환 형식, 이제 대리자 이름, 그 다음에 매개 변수, 목록이 오는 구조입니다. delegate 키워드만 빼면 이미 알고 있는 메소드와 동일한 구조입니다. 대리자는 인스턴스가 아닌 형식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메소드를 참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럼 대리자를 이용해서 콜백을 구현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자를 선언하는 과정은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앞서 설명한 선언 형식대로 이제 my delegate라는 대리자를 다음과 같이 선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리자가 참조할 메소드를 선언합니다. 이렇게 메소드의 반환 형식과 매개 변수는 앞서 선언한 대리자 형식과 이제 똑같이 구현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대리자를 통해서 메소드를 호출하려면 new 연산자를 통해서 대리자 인스턴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이제 callback이라는 인스턴스를 만들기 위해서 my delegate라고 하는 생성자가 호출되었고요. 이 생성자에 넘긴 메소드를 이제 바로 callback 인스턴스가 참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표현한 이 그림에서 보듯이 호출자가 메소드를 호출하듯이 callback을 호출하면 callback은 자신이 참조하고 있는 주소에 있는 메소드의 코드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호출자에게 반환합니다. 그럼 이 대리자를 간단히 구현한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델리게이트라고 하는 프로젝트에서 예제를 구현했고요. delegate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my delegate라고 하는 대리자를 선언했습니다. 여기 선언한 매개 변수 형식대로 calculate 클래스에서 호출할 메소드 두 개를 동일한 형식으로 선언했습니다. 대리자는 이렇게 인스턴스 형식의 메소드나 또는 이제 정적 형식의 메소드 모두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메인 메소드에서 calculate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my delegate 타입의 callback 형식을 선언한 다음에 이렇게 인스턴스를 만들면서 이제 메소드를 호출하듯이 사용을 하게 되면 실제 우리가 앞서 선언한 calculate 내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메소드가 실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한 대로 내용이 실행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리자는 왜 사용하고 언제 사용할까요? 바로 프로그래밍에서 값이 아닌 코드 자체를 매개 변수로 넘기고 싶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열을 정렬하는 메소드를 만드는데 정렬 방식을 이 메소드를 호출할 때 결정하고 싶다고 합시다. 이 경우 프로그래머는 이 메소드를 호출하는 시점에 자신이 필요한 비교 루틴을 전달해서 원하는 정렬 방식을 수행하면 되겠죠. 그럼 조금 전에 언급한 이 예를 통해서 실제 대리자를 사용하는 그 사례를 단계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대리자를 선언합니다. 자, 이렇게 컴페어라고 하는 이름의 대리자를 선언을 했고요. 다음으로 컴페어 대리자가 참조할 비교 메소드를 이렇게 작성했다고 합시다. 이제 정렬할 배열과 대리자, 즉 비교 메소드 참조를 매개 변수로 받는 정렬 메소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 메소드는 이제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죠. 이름을 버블 소트라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정렬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배열과 비교 메소드를 참조하는 대리자를 매개 변수로 전달을 하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원하는 정렬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계별로 설명한 내용을 모두 모아서 이제 완결된 예제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sing Callback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에서 완결된 예제를 구현을 했고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Compare라고 하는 Delegate를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그다음 Main App 클래스에서 호출할 두 개의 메소드를 선언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Ascend Compare고 하나는 Descend Compare입니다. 그래서 이두 개를 호출하면 호출하는 메소드에 따라서 이제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 정렬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정렬할 배열과 이제 대리자, 즉 비교 메소드 참조를 매개 변수로 받는 정렬 메소드를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이 버블 소트는 배열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할지 이제 결정하는 대리자를 매개 변수로 받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컴페어를 어떤 식으로 구현했느냐에 따라서 이 정렬의 결과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최종적으로 호출할 때는 배열과 함께 이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정렬 알고리즘을 넘기면 되겠죠. 물론 이건 앞서 선언한 메소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한번 호출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실행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번은 이제 오름차순으로 한 번은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한 결과를 출력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대리자를 사용할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순서로 대리자를 구현해 나가는지 그 단계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일반화 대리자입니다. 대리자는 메소드를 참조한다고 앞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앞서 배운 일반화 메소드는 참조할 수 없을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대리자를 일반화시키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 방법은 앞서 배운 일반화 메소드나 클래스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형식 매개 변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럼 앞서 다룬 compare 대리자를 가지고 단계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식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compare 일반화 대리자를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번엔 참조할 메소드도 일반화로 구현을 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앞서 메소드에서 이 정렬을 하는 알고리즘이 지금 코드보다는 조금 더 길었던 걸로 기억하죠.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구현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system.integer 32나 system.double이나 system.string은 모두 compare2라고 하는 메소드를 제공하는데 이 메소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간단히 오름차순을 정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compare to라고 하는 메소드는 이제 일반화 형식으로 사용할 때는 I comparable이라고 하는 걸 상속을 해야 되고요. 이 때문에 I comparable t를 상속하는 제약 조건을 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렬할 배열과 compare 대리자를 매개 변수로 받는 일반화시킨 정렬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이렇게 호출을 하게 되면 형식 매개 변수가 이제 추가된 부분만 다르지 모든 동작의 결과는 앞서 동작의 결과와 동일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을 모두 반영한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예제는 Generic Delegate라는 프로젝트에서 구현을 했고요. 이제 앞서 선언해봤던 Compare라고 하는 Delegate를 일반화시킨 예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일반화 대리자로 선언을 한 다음에 호출하는 메소드들도 일반화 형식의 메소드로 구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렬할 배열과 일반화 대리자를 매개 변수로 받는 일반화 정렬 메소드를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호출할 때는 우리가 원하는 배열을 넘기면서 필요한 이제 정렬 방법을 대리자로 전달할 때 우리가 원하는 형식을 구체적으로 지정해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구현했던 예를 실행을 해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이제 일반화 형식으로 구현된 부분들에서 형식 매개 변수가 사용된 부분을 이제 앞서의 코드와 비교해서 주목해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실행한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내림차순 문자열에 대한 내림차순 정렬이나 숫자에 대한 오름차순 정렬이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13장의 네 번째 주제는 대리자 체인입니다. 지금까지는 대리자가 하나의 메소드를 참조했습니다. 하지만 대리자는 여러 개의 메소드를 동시에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대리자에 여러 개의 메소드를 연결한 것을 두고 대리자 체인이라고 합니다. 체인을 만들듯이 또그 체인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즉, 메소드를 연결했다가 필요에 따라 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체인을 연결하는 연산자가 있고요. 체인을 끊는 연산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리자와 그 대리자 형식에 맞춘 메소드를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고 합시다. 여기서 대리자는 there is a fire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호출되는 메소드는 call 119, 그 다음에 shut out, 그 다음에 escape가 있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there is fire 대리자의 인스턴스가 메소드들을 동시에 참조할 수 있도록 플러스 이퀄 연산자를 이용해서 체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fire를 한 번만 호출하면 참조하고 있는 call 119, shut out, escape 메소드를 모두 호출하겠죠. 대리자 체인이 나온 이유는 여러 개의 콜백을 동시에 한 번에 호출해야 되는 필요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럼 대리자 체인을 연결하고 끊는 예제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elegate Chain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Notify라고 하는 대리자를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Notify 대리자의 인스턴스인 Event Occurred를 가지는 클래스 Notifier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Event Listener에서 실제 대리자가 호출하는 메소드를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메인 메소드 내에서 플러스 이퀄 연산자를 이용해서 체인을 만든 부분하고 마이너스 이퀄 연산자를 이용해서 체인을 끄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플러스 연산자를 이용해서 체인을 연결하는 부분이라든지 Delegate Combine 메소드를 호출해서 이제 메소드를 체인을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리무브를 이용해서 체인을 제거하는 방법을 모두 한번 구현을 해봤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체인을 만들 때는 플러스 이퀄, 마이너스 이퀄과 같은 연산자를 주로 많이 사용한다고 했죠. 근데 이거 외에도 이제 이렇게 복합 연산자가 아니라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따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결합하고 제거하는 명시적인 메소드를 이렇게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형태대로
대리자 체인을 연결하거나 끊을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익명 메소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익명 메소드라니 뭔 메소드가 이리 종류도 많나 하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다 쓸모가 있으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있겠죠. 보통 메소드는 최소한 이름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 익명 메소드는 글자 그대로 이름을 없애버린 메소드입니다. 이름이 없으니 어떻게 호출해야 될지 난감하겠죠. 자, 이제부터 그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익명 메소드는 선언할 때 딜리게이트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선언해야 합니다. 앞서 대리자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대리자 형식은 참조할 메소드의 형식과 같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딜리게이트를 사용해서 선언하는 익명 메소드의 형식도 선언한 대리자 형식과 같아야 합니다. 익명 메소드의 선언 형식은 딜리게이트 키워드를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름 없이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대리자 인스턴스, 그다음에 딜리거티 키워드, 필요한 매개 변수 목록, 그다음에 실행하고자 하는 코드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수 A와 B를 더하기 계산하는 간단한 대리자를 이렇게 선언했다고 합시다. 이때 익명 메소드는 앞서 선언한 대리자의 인스턴스를 만들고 메소드의 구현이 당긴 코드 블록을 이런 식으로 참조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조금 전에 선언했던 딜리게이트의 이제 이름을 제외한 메소드의 구현이 바로 익명 메소드고요. 이거를 호출할 때는 이렇게 캘큘레이터를 호출해서 간단하게 실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익명 메소드를 이용한 예제 프로그램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Anonymous 메소드라는 프로젝트에서 조금 전에 익명 메소드의 샘플을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이미 익숙한 compare라고 하는 대리자를 선언을 했고요. 자, 여기서 앞서 우리가 정렬 메소드 버블 소트를 이렇게 작성을 했고 배열을 받아서 필요한 정렬 방식을 넘기도록 했습니다. 근데 앞서에서는 우리가 정렬할 방식에 대한 메소드를 참조하도록 작성을 했는데 지금은 없죠. 자, 이제 메인 메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메인 메소드에 보면 이렇게 배열을 선언하고 그다음에 버블 소트라고 하는 정렬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이제 앞서 선언했던 대리자의 이제 키워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익명 메소드 형식으로 이제 정렬할 메커니즘을 직접 구현해서 호출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행을 하면 이제 결과는 앞서 선언했던 거랑 똑같은 이제 결과를 나타내겠죠. 네, 익명 메소드의 선언 결과도 앞서 우리가 봤던 예제의 선언 결과와 큰 차이가 없이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13장의 여섯 번째 주제는 프로그래밍 세계에서 알람 시계처럼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를 알려주는 객체입니다. 이 이벤트는 알람 시계처럼 특정 시간이 되었을 때 이를 알려주거나 사용자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와 같은 경우에 이를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벤트의 동작 원리는 대리자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대리자에 이벤트라는 한정자를 붙여서 만듭니다. 이벤트를 선언해서 호출하는 절차는 다섯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대리자를 선언합니다. 두 번째, 선언한 대리자의 인스턴스를 이벤트라고 하는 한정자로 수식합니다. 세 번째, 이제 이벤트 핸들러를 작성합니다. 이벤트 핸들러는 앞서 선언한 대리자와 일치하는 메소드면 됩니다. 네 번째, 이제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이 객체의 이벤트에 이벤트 핸들러를 등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이제 이벤트 핸들러가 호출되게 됩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이벤트 핸들러라는 대리자를 먼저 선언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조금 전에 선언한 대리자의 인스턴스에 이렇게 이벤트 한정자를 붙여서 something happened라고 하는 이벤트를 선언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something happened 이벤트에서 사용할 my handler라고 하는
이벤트 핸들을 이와 같이 이제 작성을 할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이벤트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조금 전에 만든 핸들러를 등록을 합니다. 그럼 예제를 통해서 전체 코드를 한번 살펴보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벤트 테스트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샘플 예제를 구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벤트 핸들러라고 하는 대리자를 선언했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myNotifier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이벤트 핸들러에 이벤트라는 키워드 한정자를 붙여서 이벤트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숫자가 369로 끝나는 값이 될 때마다 이벤트가 발생하는 something happened 이벤트에서 사용할 이벤트 핸들러를 이벤트 핸들러 대리자 형식과 동일한 메소드 형태로 이렇게 구현을 합니다. 그리고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고 여기에 이제 작성한 이벤트 핸들러를 등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notifier라고 하는 이제 클래스 인스턴스에 doSomething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요 something happened라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요. 이 something happened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이 my handler가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my handler에서 이제 이벤트를 처리해서 결과를 잘 출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마지막 주제는 조금 전에 설명한 이벤트와 그보다 앞서 설명한 대리자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며 차이점은 뭘까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벤트는 대리자의 이벤트 키워드로 수식해서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을까요? 우선 가장 큰 차이점은 이벤트는 클래스 외부에서 호출이 불가능합니다. 비록 퍼블릭으로 선언했더라도 말이죠. 이렇게 myNotifier라고 하는 퍼블릭으로 선언한 이벤트라 하더라도 이 메인 앱 클래스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something happened라는 것을 외부에서 직접 호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류입니다. 대리자는 퍼블릭이나 인터널로 수식되어 있으면 클래스 외부에서든지 얼마든지 호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리자는 콜백 용도로 사용을 하고요. 외부에서 객체의 상태를 허위로 변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벤트를 사용해서 객체의 상태 변화나 사건의 발생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13장 대리자와 이벤트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4장 람다식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되새겨 보시고 직접 예제 코드 모두를 입력해서 실행해 보세요. 그리고 14장을 가볍게 한번 읽어오면 학습의 효율이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